아, 봄똥 귀엽다. 봄똥. 이 봄똥. 어, 봄똥 정말 되게 파릇파릇하다. 봄이 왔어요. 어, 봄똥. 봄똥이 나오는구나, 드디어. 봄이 왔어요. 봄이에요. 화원 같은데, 화원? 야. 야. 아, 봄 향이 납니까? 봄 향 날죠. 아, 봄 디퓨저예요. 와. 이 봄똥. 4월 초엔 또 끝물이니까 지금 부지런히 드셔야 돼요. 배추의 한 종류죠. 지금 제철이에요. 아, 봄똥. 3월에서 5월이 제일 맛있을 때니까 지금 딱 드세요. 맛있겠다. 짤 때는 2천 몇백 원도 하니까요, 한 포기에. 그러니까 큰 걸로 사시면 좋아요. 생으로도 먹어요, 그냥 막. 씹을수록 더. 달다. 맛있어요. 달달하고, 고소하고. 아. 맛있겠다. 맛있는데? 야. 우리가 이번 주제가 빨간 맛이잖아요. 야야 계속 먹네. 뭘 만드시려고 그러지? 찌개 끓일 건가? 이번에 만들 건 봄똥 비빔밥. 봄똥 비빔밥. 따단. 강호동 선배님 따라한 건데. 강호동 형님이 드셨던 봄똥 비빔밥. 저도 그거 옛날에 방송 보고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 진짜 화제가 됐어. 전국에 계신 예. 요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1박 2일에 나왔죠. 맞아. 2008년도 14년 전입니다. 14년 전. 오, 봄똥 비빔밥. 아, 맛있겠다. 야. 와. 야, 내가 처음 알았어요. 내가 배추가 고기 먹어도 맛있네요. 배추가 고기 먹어도 맛있네요. 아. 그러니까 대박이에요, 진짜. 고기보다 맛있다고 극찬해. 야, 이건 거짓말 아닌가요? 고기보다 맛있다고 지금 강호동 씨가. 절대 유명했죠.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주걱에다가. 야, 이거 드시죠. 아, 맛있겠다. 이 영상 아직도 화제가 있습니다. 아, 이거 대박이에요. 아침 나와요. 앉아가 지금. 대단하다, 대단해. 조회수가 447만 회. 먹방. 2년 전에 다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치겠어요. 아, 이거 레전드예요. 먹방의 레전드. 어, 저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배추가 고기보다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봄똥 비빔밥. 고춧가루, 참기름, 간장. 끝. 고춧가루, 참기름, 간장. 끝. 소금 조금. 어, 되게 간단해요. 되게 심플한데요? 소금을 좀 넣고요. 간장을 심하게 때려붓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툭툭 넣으셨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대강. 마지막 고춧가루 한 분이 손, 두 손 정도로 그냥 이렇게 팍팍 그냥 뿌립니다. 다 대충 넣잖아요. 계량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간을 잡아야 되나 그걸 고민을 했죠. 왜냐면 우리 원암 선생님 계량이 딱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더 양푼에 먹을 수 없잖아. 식구 아니면 셋이 아니면 넷인데. 맞아. 2인분. 2인분 정도 만드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맛있겠네. 아, 맛있겠다. 아, 야,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살아있네. 야, 기대된다. 갑니다. 아, 기대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양념입니다. 양념이 맛있어야 되는데. 고춧가루가 있으면 먼저 넣으세요. 그리고 간장 넣어야 돼요. 거의 동량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고춧가루 4, 간장 4. 고춧가루랑 간장이랑 숟가락으로 같은 고추, 양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을 한 꼬집만 넣어주고 조금 살짝 들어가요. 참기름 두 번. 참기름은 절반만 넣으세요. 저게 양념장이고요. 여기까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박 2일 레시피죠? 네. 근데 더 다음이 중요해요. 뭡니까? 뭐가 있나요? 조금 다르긴 한데 설탕이 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조금 들어간다, 설탕이. 설탕을 좀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설탕을 조금만 넣자고, 진짜. 4분의 1 숟가락도 안 돼. 어, 4분의 1 정도. 단맛이 좀 올라오게끔. 매운맛이 있는데 단맛이 받쳐줘야지 내 매운맛이 더 살거든요. 와, 벌써 괜찮아. 괜찮아요, 이런 슴슴한 비빔밥에다가. 442네요, 442. 자, 고사, 간사, 참이. 저게 기본이고요. 식구가 많으면 두 배로 늘려서 하세요. 분명한 건 다음날 더 맛있어요. 아. 비빔밥이니까 기왕에 야들야들한 부분으로 먹읍시다. 밥이랑 먹으려면 야들야들.
억센 부분은 전부 치시고 끓이시고 위에 부분으로 이제 비빔밥 하면 되겠죠? 먹기 편하게 하려면 다져야겠죠? 근데 그럼 또 매력이 없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매력을 어떻게 있게 먹지? 매력을 어떻게 저한테 불어넣지? 매력 있게 먹으러 드라이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왁스 바르고. 헤매하고 헤매. 왁스 바르고 먹으면 된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와, 톱으로 들어갔다. 자, 여기다가 안 질리게. 아, 소금, 소금을 뿌려주네. 간은 소금 쓰세요? 굵은 소금 다 안 넣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간이 배는 거거든. 아닥바닥, 손맛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아닥바닥. 아닥바닥. 아구 힘으로. 이거 되게 세게 주물러야 돼요. 미운 사람 멱살 잡듯이. 뭐라고 했어? 원수의 멱살. 뭐, 이렇게 해도 막 핏줄이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본떡? 숨을 죽여야 되는구나. 자, 여기다가 요거 한 숟갈 넣읍시다, 일단. 들어간다. 이렇게 무쳐, 김치지 뭐. 쪼물쪼물하세요. 그러면 이제 즙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무치는 거예요. 밥을 넣어봅시다. 이제 밥을 넣는다. 이야. 맛있겠다. 그래서 여기다 남은 거 뭐예요? 난 남은 소스 다 넣어낼 것 같아. 비빔밥은 너무 간에 예민할 게 없는 게 짜면 밥 더 넣으면 돼요. 참기름. 두 숟가락 넣었어요. 마지막에만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세요. 확 올라오게 참기름 향. 고추장 안 들어갔는데 뭔가 고추장으로 비빈 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지 맛있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떻게? 고추장을 안 넣는 게 포인트니까요. 저 상태로 이제. 단지 싱거운지 봐야겠다. 맞자. 맞자. 밥 넣으시면 돼요. 간은 밥으로 한다. 저걸 넣어가면서 간을 맞추면 돼요. 좀 짜.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 정도 간간해야지. 이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 왜, 왜? 비빔밥의 국룰은 뭐예요? 비빔밥은 무조건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야 돼요. 달걀 후라이 넣어줘야죠. 노른자는 익으면 안 되죠. 맞아. 익으면 안 돼. 기름 넉넉히 두르고. 노른자를 안 터치시려면은 달궈지지 않은 프라이팬에 시작을 하면 흰자는 다 익고 노른자는 안 익게 돼요. 안 갈구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계란도 바짝 구우면 고기처럼 쫄깃하단 말이야. 그런 식감이 들어오면 만족감이 높아지죠. 이렇게 까뭇까뭇해지는 데가 생기면 돼요. 중식 계란처럼. 튀기듯이. 그럼 불을 좀 줄입시다. 산은 안 되니까. 그리고 기름을 이렇게 하면 부풀어 오르면서 되게 재밌게 익어요. 기름을 끼얹으니까 위에가 부풀어 오르네. 그렇게 되면 좋을 거예요. 기름을 넉넉하게 두시고. 이 중식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식. 우와. 요렇게. 아이고, 이쁘게 품었네. 이쁘게 품었어. 갈아서 넣으면 훨씬 더 빵으로 간다고요? 네, 그럼. 야, 이 맛이 계속했어. 계란 좋아하시면 반드시 두 개 붙이세요. 하나 오지랄 수도 있어요. 야, 요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도시하면서 미칠 것 같아. 이거 다도 아니고 한 입만 딱 먹고 싶지. 한 입만.